마음에 새기는 소식.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갑작스레 호구 조사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와 조마조마한 여행을 나섰습니다. 힘겨운 여행 끝에 무사히 도착한 고향 베들레헴에서 여관의 한 귀퉁이에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야박한 은신처 차가운 바닥에 자리를 펴고 만삭의 아내는 몸을 풀었습니다. 예견은 했지만 당황스럽기만 한 해산이 이어지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한 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사는 하늘을 열고 땅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가난한 포대기에 쌓인 구유의 아기는 표적이 되고 천사들은 찬양으로 말을 놀라게 합니다. 달려온 목자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기만 하고 멀리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보면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상한 이 일을 그저 마음에 새길 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새기며 마음으로 흠모하는 것,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경배임을 이때 알았습니다. 마음의 가운데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임을 이때 알았습니다. 마음을 구유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